할렐루야. 1월 9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기 때문에 천법이자 인법이자 이 땅의 법입니다. 사람이 받아들일 수 없는 법이 아니라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마치 호흡하듯이 배고플 때 밥을 먹듯이 피곤할 때 잠을 자듯이 놀러 가고 싶습니다. 나들이 하고 싶습니다. 쉽죠? 피곤할 때 잠자는 거 어떻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밥을 먹습니다. 힘듭니까? 쉽습니다. 몸이 피곤할 때 눕고 싶습니다. 쉽습니다. 다리가 아플 때 앉고 싶습니다. 피곤이 누적되고 누적되고 누적되면 맛있는 음식 먹고 한숨 자면 됩니다. 그거 쉽습니다. 그게 법칙입니다. 내가 왜 아플까? 왜? 이 아픈 것이 왜 낫지 않을까? 왜 피곤이 멈추지 않을까? 왜 그럴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모르면 의사한테 가면 됩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몸조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아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뭔가 이루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쉽습니다. 받아들이기 쉽고 믿기 쉬운 말씀들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흔들려 버리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없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없어질 수 없다 했는데 우리 개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흔들려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뜻이 깨어져 버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삶을 깨트려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사신 분들은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몸이 심하게 아픈 사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괴롭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말씀하고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삶을 잘 살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수했고 실패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의 역사를 나왔습니다. 말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 또 실패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수하고 사람이 실패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어버렸지만 없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놀랍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지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연애를 말합니다. 연애를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어집니다. 그리고 노아시대 때 결혼을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깨어집니다. 연애 잘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결혼 잘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축복이 하늘 사랑이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사랑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늘 사랑이 깨져 버렸습니다. 하늘 사랑도 받고 사람의 사랑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사람은 영과 육이 있기 때문에 하늘 사랑도 먹어야 되고 사람이 주는 사랑도 먹어야 합니다. 진리를 먹어야 되고 사랑과 마음을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랑과 마음만 나누고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멀리 못 갑니다. 반드시 하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그토록 몸부림쳐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이루어져도 마음에서 괴롭습니다. 근데 하늘 부족한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회개하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부족하지만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삶을 살아간다면 마음은 천국입니다. 음부가 아니라 천국에서 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만나지 못하고 하와가 아담을 만나지 못하면 잘 먹고 넉넉한 삶을 살아간다 해도 마음은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와 성공했다, 와 행복해 보인다 하겠지만 마음은 음부입니다. 마음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신광야에서 사람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은 사람이고 이왕이면 가나안 땅에서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연애도 잘못하고 결혼도 잘못하고 인생을 잘못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깨뜨리지 않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연애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삶 속에서
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수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여생, 현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가 깨졌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밀려옵니다. 그 후유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보면 후유증이 남습니다. 사고를 당하면 후유증은 따라다닙니다. 그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치료를 해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졌는데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길을 내가 가지 않아서 그렇나? 뜻이 아니구나. 섭리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길이 아니구나. 그렇게 답을 내리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사고 한번 나면 휴증은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평생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하늘을 부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습니다.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리고 현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내가 뜻길을 가고 있는지 뜻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가 고파도 몸살이 나도 가야 될 길은 가야 합니다. 그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미래에서 현재를 맞이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맨날 그냥 좋은 것만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나 뜻길을 가게 되면,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나중에 5년, 10년, 20년 지나고 난 후에는 와, 이루어졌구나. 와, 이루어졌구나. 이미 그때 이루어졌구나. 내가 정말 귀한 삶을 살았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휴일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 하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부족으로 인하여 휴유증이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뜻길이 아니다 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차고 넘치며 하늘의 사랑을 먹고 살고자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다 된다 했으니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모든 역사가 다 된다 하셨으니 그 역사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